청해부대 23진으로 파병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최영암이 유럽연합 주관으로 시행된 대해적작전 아탈란타에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가는 해적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해군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 인근 해상에서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출현했다는 훈련 경보가 발령되자 갑판에선 해병 경계대와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긴급 출격합니다. 동시에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들로 구성된 검문검색대도 신속하게 고속단정에 탑승해 출동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박 6일간 유럽연합 주관으로 실시된 대해적작전 아탈란타입니다. 작전에는 청해부대 23진으로 파병된 4,400톤급 최영함과 스페인의 14,000톤급 상륙함인 갈리시아함, 해상초계기 등의 전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가는 EU 해군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한 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에 따른 것으로 청해부대의 EU 소말리아 대해적작전 참여는 한 EU 간 최초의 위기관리 협력 사례이자 한 EU 해군 간 최초 연합훈련입니다. Have the opportunity to collaborate, to join a Korean ship with us is the best. It's an opportunity to do this. 청해부대 23진 최영함은 6진, 14진, 20진에 이어 네 번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고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해양안보에 기여하는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